대발이랑 안전운전의 대발입니다. 운전이 미숙한 장롱면허 및 초보 운전자분들과 무상운전 연수를 진행하다 보면 대다수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우회전 시 어디 쪽 깜빡이를 켜야 되는지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이번 시간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에 합류하고자 우측 깜빡이를 보통 켜고 진입을 하는데 간혹 그런 차량들을 보셨을 거예요. 분명히 오른쪽 방향 지시등을 켰다가 갑자기 진입할 때에는 왼쪽 좌측 깜빡이를 방향 지시등을 켜고 진입하시는 차량들을 보셨을 건데요. 사실은 대발이도 이때까지 운전을 하면서 뒤에 있는 차량에게 먼저 내가 우회전을 하겠다고 신호를 전달한 다음 직진하는 차량들 사이에 끼어들 때에 왼쪽 깜빡이로 바꿔서 우리가 끼어들 테니까 끼어줄 수 있냐 신호를 먼저 전달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도로교통법 제21조 관련하여 별지 2편을 보시면 우회전하는 차량은 반드시 우측 방향 지시등 켜고 진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로 교통법에 의해 우측 깜빡이를 켰다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진입한다는 것은 교통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우측 깜빡이만 켜자는 거예요. 직진으로 합류하는 차량들 보라고 우측 깜빡이에서 왼쪽 좌측 깜빡이를 켜고 진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신 다음 일정한 거리를 지나 다음 좌측 깜빡이를 켜주셔야 되는데 고속도로 위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우측 깜빡이를 켜고 우측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메인 고속도로에 합류하게 될 때는 일정한 도로를 달리다가 깜빡이를 바꾸게 되는데 이처럼 포켓차로가 있을 때에는 합류하기도 쉽고 끼어들기도 쉽지만 포켓차로가 없는 경우에는 조금 답답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 이 영상을 통해 초보 운전자들께서 우회전 하실 때 어디 쪽 깜빡이를 켜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우회전 차선이 두 개가 있고 우회전 하자마자 우회전 차량들이 진입해야 되는 우회전 차선이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 사정상 우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 차량들은 구태여 깜빡이를 바꿔줄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우회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회전 깜빡이 켜고 일정한 도로를 달리다가 차로 바꾸실 거라고 하면 그제서야 깜빡이를 놓고 차로 변경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 통행하고 있는 벨로스터 우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을 하셨는데 잘했습니다. 저렇게 우회전 하시는 거예요. 일정한 구간을 달리면서 깜빡이를 바꿔주신 것을 확인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 도로에서는 우회전을 하면 포켓차로가 있는 구간입니다. 이처럼 포켓차로가 있는 구간에서는 곧바로 신호, 적신호에 적신호만 확인하시고 바로 우회전 차량이 진입해서 통행할 수 있는 포켓차로로 일정한 거리를 달리신 다음 깜빡이 놓고 차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회전할 때 어디 쪽으로 깜빡이를 넣어야 될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적신호에 보행신호 들어와 있는 구간인데 보행신호가 끝나고 나서 우회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직진하는 차량들이 보행신호가 끝이 나더라도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우회전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도 어디 쪽 깜빡이를 켜야 되냐, 우측으로 우회전할 거면 우측 깜빡이를 켜고 직진하는 차량들 보시고 깜빡이를 우측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네, 좁은 도로에서 넓은 도로 메인 도로로 합류할 텐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좌우 잘 살피시면서 우측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메인 도로에 합류하기 위해 포켓차로가 있으면 좋지만 포켓차로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직진하는 차량들 잘 보시고 우측으로 우회전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깜빡이를
우회전 깜빡이 켰다가 좌측 깜빡이로 바꿔야 되는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구태여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대바리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구간은 조금 전처럼 차로가 하나가 있었던 구간이 아니라 통행할 수 있는 차선이 두 개가 있는 차선인데요. 네, 이처럼 메인도로에 합류하기 위해 차선이 두 개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두 곳 다 우회전만 가능한 차선들인데요. 물론 포켓차로가 전혀 없습니다. 아까 대바리가 보여드렸던 홈플러스를 끼고 우회전하는 곳과 사뭇 다른 곳입니다. 우측 깜빡이를 켜고 직진 통행하는 차량들을 잘 보시고 혹시라도 우회전하는 차량들, 지금 이 차량처럼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있다라고 하면 우측 깜빡이를 켜고 저 차를 방어막 삼아 우회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차선 모두 우회전만 가능한 차선입니다. 이렇게 우리 차선에서 우측 깜빡이를 켜고 넓은 메인도로로 합류할 텐데요. 이때 가장 끼어들기 좋은 타이밍은 횡단보도 신호가 물려 있을 때, 이처럼 원하는 차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회전 신호가 있고요. 혹시라도 계속 직진하는 차량들 앞에 끼어들 때에는 누군가가 우리가 서 있는 이 우회전해서 들어오려는 차량이 있다고 하면 그 차를 방어막 삼아서 우리가 우회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섬을 끼고 우회전을 하는데 신호 제약은 받지 않지만 횡단하는 보행자 주의하시면서 혹시라도 직진하는 차량들이 있다, 포켓차로가 따로 없기 때문에 고개를 돌려서 숄더 체크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을 해올 수도 있어요. 항상 우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실 때에 우리가 천천히 간다 등짝에 초보 운전 스티커가 붙여져 있으므로 우리 뒤에서 우리보다 더 빨리 가고자 추월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요? 우리를 넘어서 가려는 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회전할 때는 반드시 좌우를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예시를 그림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차로가 하나인 것 같지만 두 대가 지나갈 수 있는 충분한 넓이의 편도 1차로 도로가 있는데요. 하얀색 차량이 우회전을 해서 합류하기 위해 나름대로 센스를 발휘한다고 뒷차량에게 나는 우회전합니다 라고 우회전 깜빡이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앞으로 가서 합류하기 전 직진해오는 차량을 위해 좌측 깜빡이를 넣고 나는 합류할 겁니다 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파란색 차량이 보기에는 어라? 경로를 바꾸네? 좌회전하려면 또 한참 기다려야겠네? 그럼 내가 먼저 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하얀 차의 우측편 비좁은 곳으로부터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이때 하얀 차는 우측 숄더 체크를 잊은 채 좌측에서 오는 직진 차량들만 신경 쓰다 보니 저 빨간 차만 보내고 합류해야지 라고 생각했다가 좌측만 바라보다가 때마침 빨간 차량이 지나가서 우측으로 핸들을 돌리고 진입하려는 순간 우측에 먼저 가기 위해 삐짓고 들어와 있는 차량과 쿵 하고 추돌하게 됩니다. 자, 물론 CCBB를 가리겠지만 사고는 절대로 안 나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뒷차량이 헷갈리지 않게 확실하게 등화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안전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대바리와 함께 우회전 시 어디 쪽 깜빡이를 켜야 되는지 대해 배워보았는데요. 깜빡이 넣는 거 헷갈린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깜빡이 우회전할 때 어디로 켜야 될까, 왼쪽일까 오른쪽일까 아닙니다. 핸들 돌리는 방향으로 깜빡이를 켜주시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핸들 돌리는 방향으로 깜빡이를 켜주시면 됩니다. 우회전할 때 우측 깜빡이, 좌회전할 때 좌측 깜빡이, 핸들 돌리는 방향으로 깜빡이를 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 대바리랑 안전운전의 대바리였습니다.